오늘은 멤버들의 잼미니 시절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초등학생 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는 의미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 기록부를 같이 봐볼 예정이고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같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세현이, 시현이, 연주, 그리고 저, 재욱이, 윤호의 초등학교 시절 생활 기록부가 있습니다. 와~ 자, 우선 첫 번째는 누구죠? 아, 연주였네요. 되게 상콤한 또 옷을 입고 다니는.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살짝 상큼한 이미지였어요. 지금은 무슨 이미지죠? 지금은 약간 왕따 이미지? 왕따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왕따. 조용히 해. 촬영 중이니까. 자, 그래서 학적 사항을 봐보면 2010년 3월 2일에 서울 신계 초등학교에 입학을 네. 했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름이. 어휴. 와. 재밌다. 오? 특별한 걸 발견했어요. 1학년 때 중국에 유학을 갔어요? 오. 중국 사람이에요? 약간 유학을 갔던 건 아니긴 한데 공부를 하러 갔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보내려 했는데 너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다시 데려왔어요. 아, 그래서 무려 무단이 58번. 양아치네. 양아치야. 근데 이거 저도 처음 봐요. 이거 유학으로 찍혔는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이때부터 이게 있네요. 노래를 잘 부르고 리듬 치기에도 소질이 있어. 이때부터 약간 보컬에 대한 꿈을 키웠나요? 저는 4살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기 때문에. 왜 그런 꿈을 갖게 됐어? 장윤정님을 보고 TV에서 맨날 따라 부르고 이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면 이제 앞에서 노래 부르고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좀 꿈을 키웠다? 네. 뭐라고요? 꿈이 박살났다. 왜 그래? 아직 안 박살났어. 살짝 금 같지, 금. 와, 뭐야? 공여 부르기 대회에서 3개나 상을 받았습니다. 1등은 못했어? 네, 왜 못했는지 모르겠지. 그거 근데 상 타기도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못했으니까 못했지. 너무 잘해서 못했나 보지. 자, 1학년 종합 의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고 정확하게 표현하며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로 교우 관계가 원만하며 주변 정리를 잘함. 간단하게 쓰셨네. 자, 그럼 바로 3학년으로 갑니다.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연습이 조금 필요함. 이때부터 수학을 못하는. 3학년 때 이제 또 써져 있는 게 맑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부른다. 그래서 6학년 때 성격이 원만하고 사교적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힘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평범해요. 진짜 모범생 같은 생활 기록부였습니다. 자, 이제 시연이 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사고치게 생기... 매일 사고치게 생기기 얼굴... 살짝 찌그러졌네. 와, 근데 시현이 지린다. 6년 개근이네? 야, 시현이 6년 개근이야. 시현이 같은 경우에는 3호 중앙초등학교네요. 거기서 이제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와서 권통초등학교로 갔죠. 원래 서울 살다가 전남 내려가서 살고 그러고 1년 살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고 창의적 재량 활동에 인성교육 12시간이 있네요. 인성교육? 인성이 살짝 문제가 있었네. 아,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네. 어딨어요? 인성교육? 이거는 다 시키는 걸 거예요. 아마. 아니요, 연주 거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없어요. 연주는 결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 받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성교육 말고도 연주가 못 받은 게 창의성 교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성도 너가 없었던 거지. 1학년 종합의견 보겠습니다. 학교생활 및 학급생활의 기본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며 관심 있는 일에는 집중력을 보이지만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많아 가끔씩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있음. 한마디로 오지랖이 좀 넓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이 준비물이 미비하여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며. 이게 준비물이 미비하여 학습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인펜을 안 가져온 거예요. 사인펜을 안 가져왔어. 야, 사인펜 좀 빌려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해줄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거 그냥 안 빌릴게 이러고 그냥 수업 안 들었죠. 아니, 빌려주면 뭘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어리잖아요. 예,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인성교육 12시간. 아, 그러네. 자, 그래가지고 시현이의 이제 희망사항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6학년 때 꿈이 갑자기 또 바뀝니다. 프로그래머로. 이때 아마 게임에 푹 빠졌을 때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합 의견을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때가 있으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살짝 엿보인 정도. 그쵸 그쵸. 뭐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신 거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학년입니다 마지막 학기 초에 다소 반항적인 눈빛 삐딱한 시선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많이 발전했는데. 선생님이 저렇게 쓸 정도였으면 얼마나 반항적이었나. 시연이의 네, 생활 기록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죠 이 사람은? 아니 아주 포동포동하구만. 세연이는 서울 수송초등학교에 5학년 때 왔어요? 아 네 5학년 때 왔습니다. 사실 불러 들어온 돌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 세연이는 1학년 때 좀 신기한 게 품성 교육을 받았습니다. 음성이 아니라 품성. 품성. 아니, 얼마나 더럽게 처먹었어요. 종합 의견을 보자면 명랑한 성품으로 심성이 곱고 착하며 거짓이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친구들이 좋아하고 수학과 만들기를 매우 좋아하며 잘하는 어린이. 이때까지는 수학을 좋아했었네요. 시연이랑 공통점이 있어요? 역시 CUTU 네? 듀오인가요? 둘 다 장래희망이 경찰이었습니다. 그때는 경찰관님을 보고 이제 멋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경찰을 저도 꿈꾸게 됐었는데 그때는이면 지금은 아닌가요? 아 지금은 이제 별로 멋있지 않다? 아니죠. 너무 멋있게 생각하시고 이제 존경하시는 분들이죠. 지금 그래서 뭐가 되고 싶으시죠? 아 지금은 아시다시피 동물적으로 동물이 되고 싶다고? 아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거 사람을 같이 가축으로 시작해. 아 길다. 세연이 종합의견이 너무 긴데요. 좀 읽을 것만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변의 변화와 벌레 등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으며 6학년 때까지는 되게 모범생이었죠. 목소리가 남달리 커 주변이 다소 시끄럽긴 하나 지금도 크잖아요 사실. 맞아. 맞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목소리 이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진짜 장난이 컸어요. 네. 진짜. 자 그러고 이제 5학년으로 갑니다. 정말 순수해요. 계속 마음이 순수하고 정이 많아 힘이 약한 친구나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음. 다만 수업 시간에 산만함을 줄이고 집중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 ADHD 그때 사장이 돼. 자 생활 기록부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재욱이입니다. 와 지금이랑 지금 얼굴이 그냥 보이네. 그치. 자 재욱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송초 1학년 입학해서 6학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재욱이가 차를 이때부터 좋아했군요. 맞아요. 5학년 때부터 자동차 디자이너가 꿈이었습니다. 오. 그치만 부모님은 검사가 되기로 하셨어요. 검사요? 검사에 잡혀가게 생겼네. 자, 그래서 재욱이의 전체 활동을 한번 봐보면 굉장히 좋게 좋게 잘 써주셨습니다. 내성적인 성격도 보이나 시원시원하고 씩씩한 모습이 더욱 많으며 모든 부탁에 네! 하고 바르게 대답하며 학급 회장을 맡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잘하며 꾸준 일에도 솔선수범하는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된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연주 다음에 이제 모범생 느낌입니다. 자 이제 윤호입니다. 와 뭐야? 뭐야? 얘는 누구죠? 진짜 뭐? 제호 아니야? 배경은 왜 노랗고 이거 사람도 가운데가 아니야 이거? 한쪽으로 쏠렸어. 윤호는 창원초등학교를 나왔고 뭐야 이건?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아픈 게 많아? 개근이 6학년 때 한 번 있고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아 저 개근이 있었나요? 네 6학년 때 한 번 개근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버지가 좀 관대하셔가지고 학교 가기 싫은데요 하면은 네! 라고 했습니다. 이야. 자 그래서 윤호의 진로 희망은 발명가. 아 그래서 뭐 발명한 게 있나요? 아니요 원래는 타임머신 만들어가지고 미래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살짝 뇌가 애니타긴 했네. 그러고 6학년 때 갑자기 근데 발명가였다가 바뀝니다. 게임 크리에이터. 기억난다.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 이제 게임을 했던 걸 올렸더니 1000명, 2000명을 찍었어가지고 자 그럼 윤호는 어떤 초등학생 생활을 보냈는지 한번 바로 봐보도록 하죠. 자, 1학년은 이해력이 우수하고 독해력이 있으나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부족하여 발표를 주저할 때가 있음. 아, 맞습니다. 발표를 잘 못했었나요? 1학년 때 이제 제 답이 맞는지 이게 계속 고민이 됐어가지고 이게 이게 정말 정답일까? 하는 것 때문에 좀 주저한 게 있었습니다. 1학년 때? 8살이? 출생 식구를 좀 늦게 했네.
그러고 사이다처럼 상큼한 표정과 행동으로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고 유머가 있어 학습 분위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소질이 있으나 학습을 방해할 때가 있으므로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음. 아마 꿈 중에 개그맨도 있었어가지고 뭐야 되게 이제 애들이 저를 통해서 웃는 게 느껴지면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서 문제인 거지.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저의 생활 근데 형도 시연이 닮았는데? 드럽게 말 안 듣게 생겼네. 근데 얼굴이 있긴 하다. 이때가 1999년이 우리 입학이지. 네. 1999년도. 아 진짜 늙으셨네. 진짜 폭풍 전야에 학교 생활을 했다니까? 주머니에 짱돌 하나씩 들고 다니는 남자는 그냥. 캐벌이 있으셨네. 아 있었죠. 와. 저는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제 가슴팍 안에 퍽 쳤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 담임선생님이었는데 저희 반에서 좀 싸움이 많았어요. 담임선생님도 슬슬 빡치다 못해 이제 애들한테 빡치면 그냥 어찌됐건 자 봐봅시다. 저는 사실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서울 수암초등학교에 2학년 때 이제 들어갔다가 용원초등학교로 전학을 4학년 때 갑니다. 그리고 5학년 때 중계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졸업을 했죠. 바로 저의 이제 학교생활은 어땠나.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으며 상상한 것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이 우수함. 자 2학년 때 더 짧아요.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는 능력은 우수하나 노력과 끈기가 좀 부족함. 그쵸. 거의 흑백사진 시절이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가. 자 6학년 때 기본 학습 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잘 하나 다소 부정적인 생활 태도가 있고요. 걱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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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들 좀 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활 지도 기록부는 다 받고 빠르게 졸업사진 한 번씩 보고 또 이거를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내 졸업사진 진짜 엘반데? 제가 못 가져와서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연습 때 없어. 진짜 귀엽고 예뻤거든요. 자 그러면 멤버들의 졸업사진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승초등학교 판도라의 상자 열겠습니다. 아니 왜 판도라예요? 아이고 자 우선 첫 번째로 용진입니다. 카트 한 장을 세트하고 턴을 정리한다. 야 용진이 근데 지금이랑 똑같다니까? 그니까요. 진짜 그 얼굴 그대로 컸어요. 그리고 아이. 용진이 옆에는 일상이! 일상이 형도 똑같이 생겼네. 그니까. 근데 용진이 웃는 거 존나 가식적이네. 손 이때도 이러고 있었네.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자, 그러고. 와. 야, 이게 재원이래. 근데 약간 학교에 다 있을 것 같이 생겼다. 그치. 네. 되게 흔하게 생겼다. 네. 자, 이제 또 어딨나. 최효다. 와 재호다. 와 재호 형이야? 와 이 깜시 새끼. 와 여기 다 있네. 경탁이, 지수, 재욱이. 야. 근데 이건 무슨 표정? 세연이 그 핫도그 먹으려고. 아 핫도그. 좋습니다. 경탁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바꿨어요 김경탁으로. 그러고 지수. 돈 많이 따야지. 널 위해서 그런 거였어. 똑같은데 지수 형? 지수 아까 표정이 사이코패스 같아. 아니 이게 너무 아 이거 뭐야 충북 부자 아니야? 그리고 그 위에 재욱이 이때는 좀 통통했네 그래도. 그러니까 야 살이 좀 있어. 젖살이 있었어. 어 살이 좀 있네. 그리고 아이고 아유 세연이 귀엽다. 야 웃음이 아주 그냥 야 너 돈 잘 벌게 생겼다 야. 이랬던 세연이가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아 힘들다. 아 여기는 이거 지수야? 네. 야, 지수하고? 야, 지수야. 야, 맞다 뭐야? 그게 지수요? 마피아 조폭 같아. 어, 왜 이렇게 무서워 어린애가? 다른 사람인데? 야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호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서울 문화고등학교 여러분들의 학교죠. 예. 하지만 한 살 어린 윤호의 졸업 앨범. 그렇습니다. 자 윤호 몇 반이었죠? 저 5반입니다. 하시면. 아 여기 있다. 야 뭐야 이거? 와 뭐야? 와.
아니 이 새끼 이거 스타킹 도 신었네. 아 스타킹 좀 봐요. 아 진짜 너 10개예요? 아니 컨셉이 메이드랑 주인님 컨셉으로 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와 골반 봐 골반 여자. 찾았다 제2의 지수. 아이 뭐야. 내가 이거 보면은 자기보다 예뻐서 헤어지자 한다고. 아이 뭐야. 정말로 헤어지면 어떡해? 헤어지면 슬프겠죠? 근데 바라타는 대상이 일상이 어떡해? 그러면은 화나겠죠?